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전가람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인문학과 인문데이터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인문학과 인문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디지털인문학 및 인문데이터 분석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전통 인문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종이 매체에 글로 기술되어 있는 인문 지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종합하며 확장해 나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문 데이터 설계는 대상 인문학 정보를 디지털에서 구현하기 위해 대상의 구조와 내용을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인문 데이터 구축은 설계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 자원을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인문학 데이터를 특정 목적 아래에 재편성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인문 데이터 분석은 구축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지리정보 분석, 언어 분석, 인공지능 분석 등의 디지털 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인문 데이터 해석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수치에 인간의 다양한 관점과 사유를 통한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 데이터 시각화는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 구축, 분석 및 인간에 의한 해석을 인간을 위하여 출력하는 영역입니다. 이렇듯 디지털 인문학이란 종이 매체에 글로 기술되어 있는 인문 지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종합하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면 데이터는 총 세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처음에는 텍스트의 형태로 된 인간 가독형 데이터를 종이라는 매체에 저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저장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자기 테이프, 천공카드, 플로피 디스크, CD-ROM, 하드디스크, SSD,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이나 한글 문서를 작업할 때 반드시 눌러야 할 버튼인 네모난 모양의 저장 버튼은 바로 80, 90년대의 플로피 디스크의 형태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살펴본 데이터의 정의 가운데 마지막 정의를 살펴보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는 문자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는 자음과 모음을 각각 숫자로 인식하여 문자를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각 권역마다 유니코드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책에 쓰여진 텍스트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우리처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이순신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이순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크업 언어에서는 이순신의 앞뒤에 인물, 이순신, 인물이라고 표시를 하여 컴퓨터에게 이순신이 인물이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사고하지만 컴퓨터는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물이라고 마크업한 것만으로는 컴퓨터가 이순신이 인물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이순신이 곧 충무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순신과 충무공에 동일한 아이디 값을 부여하여 컴퓨터가 충무공과 이순신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인간이 쓰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입문 데이터의 설계와 구축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시작은 이태리 예수의 신부 로베르토 부사가 1949년부터 미국 IBM사의 도움을 받아 1100만 단어에 이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과 관련 자료를 컴퓨터의 힘을 빌어 정리하기 시작하여 1992년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텍스트가 CD-ROM으로 간행된 토마스 아퀴나스 콘코던스를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던 로베르토 부사는 자신의 연구를 도와줄 아퀴나스 작품 용어 3개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기에 로베르토 부사는 책 본문 전체를 이 새로운 기계에 집어넣어 새로운 방식으로 색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IBM사를 직접 찾아갔고, 로베르토 부사의 말을 들은 IBM 측은 그를 돕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1992년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텍스트가 CD-ROM판으로 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핀 마일즈는 영미 문학의 낭만주의 시 연구자로 버클리 대학의 첫 종신 여교수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부터 정량적 시어 분석을 통한 텍스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워즈워드 시의 감정 단어 추출, 시인별 시어 사용 양상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을 CD-ROM으로 간행한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사업입니다.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의 간행은 당시에 한국 역사학계는 물론 언론, 출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저작물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큰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김현 교수는 서울 시스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조선왕조실록을 CD-ROM에 담는 작업을 총지휘했으며 3년 만인 1995년 10월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다양한 색인에 의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편년체 서술 형식인 점을 감안하여 연대 목차에 의한 색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찾고자 하는 특정 일자의 기사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단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지명, 관직명, 제도명 등 임의 단어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국내의 사례 중 21세기 세종 계획은
1997년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된 한국의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의 국어정책과에서 제안하여 1997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6명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세종 말뭉치라는 이름으로 6천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사전과 디지털 문법 규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세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15세기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백성들의 문자 문맹률을 낮추는 데 있었으므로 이러한 세종의 큰 뜻을 21세기 정보화로 승화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기초 언어자료 베이스 구축 분야에서는 10년간 약 2억 여절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 편찬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말뭉치와 정보통신부의 스텝 2000이라는 국가과제로 입력해 놓은 말뭉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사전 구축 분야에서는 기본사전, 전문용어사전, 연어정보사전, 대역사전, 개념사전 등 60만 항목의 전자사전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민족 언어정보화 분야는 중도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원래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국어 정보처리 표준화 분야에서는 옛 한글 및 한자 코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어 정보화를 원활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국어 처리 소프트웨어, 말뭉치 처리 소프트웨어, 언어 지식 처리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 계획은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에 비해 많은 국어 관련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말뭉치와 전자사전의 구축, 어문생활과 연관된 국어 정보화, 문자코드 표준화, 전문용어 DB 구축, 한글 서체의 정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은 세종 사업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받습니다. 반면에 한민족의 정보화에서 남한 내 정보화로 축소화된 점이나 국어 정보화 사업이 연구 중심으로 치우친 점, 세종 계획의 홍보 및 후속 단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함으로써 세종 계획 이후에 속 국어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은 세종 사업이 지니는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세종 사업의 대표 성과 중에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을 구축한 성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 가운데 다른 낱말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해당 출처로 이동하시면 엑셀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학자들의 인문 데이터 구축과 분석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의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학문 분과의 영역이 구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인문 지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 지리 정보 분석, 언어 분석, 인공지능 분석 등의 디지털 분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고 종합하는 영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인문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방법으로 언어 분석이 있는데요. 언어 분석의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연어 처리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분석은 보통 자연어 처리라고 부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줄여서 NLP이죠. 컴퓨터에서 기계어가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처리하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연어 처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의 영역인 NLU입니다. NLU는 형태소를 분석한다든지 감정을 분석한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술 위주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의 영역인 NLG가 있습니다. NLG는 어떠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ChatGPT는 NLG 계열입니다. 그러나 인문학 연구의 분야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분석의 영역이 기본으로 다뤄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과 생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것은 단순히 생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 문서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문장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번역의 경우 기존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다시 새로운 언어로 생성을 해내는 것이기에 분석과 생성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은 기능이 함께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아니라 분석이기에 이번 교육에서는 분석의 영역인 NLU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생성 영역인 NLG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분석은 어휘들 간의 인적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자료가 갖는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엔그램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엔그램은 N개의 연속적인 단어 나열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연속되면 바이그램, 세 개의 단어가 연속되면 트리그램이라고 합니다. 엔그램 분석은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대문학 작품이나 조선시대 문학 작품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엔그램으로 접근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가공된 근대소설 말뭉치를 워드투백 분석과 엔그램 분석을 통해 3개 시기로 나눠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전체 시기를 엔그램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최다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전미사 들의 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자가 포함된 공간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 집,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선 등이 다수 발견되며 이 경우 우리가 뒤따라오는 우측 공기어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기별로 우리라는 단어와 인접하여 사용된 단어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을 때 특히 광복 이후 텍스트에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동포가 크게 강조됨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문장을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단위인 형태소로 쪼개어 분석하는 언어 분석 방법입니다. 형태소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맥학, 키위, KNLP 같은 툴이 많이 사용됩니다. 해당 논문은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대화문에 나타나는 명사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성평 등 인식에 대한 변화가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화문 듣기 지문의 분석을 위해 각 교재의 대화문과 듣기 지문을 전산화한 다음 대화문과 듣기 지문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입력하고 교재 정보와 문장별 발화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발화 정보는 해당 문장을 발화한 화자의 이름과 성별, 발화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화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성별에 따라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정 전의 전체 어절 수는 16,132어절, 총 2,926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정 후 전체 어절 수는 12,383어절, 총 2,506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데이터 구축 이후에는 맥합을 활용해 대화문과 듣기 지문의 형태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 전에 2,926문장 중 남성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672문장, 여성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2,254문장으로 약 4배가량 차이가 나며 문장 길이의 평균 또한 남성 화자가 약 25글자, 여성 화자가 약 20글자로
남성 화자의 문장 길이가 더긴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정 후 교재의 전체 문장 2,506개 중 남성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899문장, 여성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1,600문장으로 약두 배가량의 차이가 나며, 문장 길이는 남성 화자가 약 21글자, 여성 화자가 약 18글자로 남성 화자의 문장 길이가 조금 더긴 것으로 나타나 개정 교재에서 성별에 따른 발화 수나 문장 길이의 차이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화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분석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처럼 영화 리뷰를 사용하여 영화의 장르별로 대표되는 감정 어휘의 분포를 탐색하고 영화의 흥행도와 감정 어휘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영화평에서 리뷰의 개수가 1000개 이상인 673개의 영화를 선정하고 전체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크롤링하였습니다. 이후 표본으로 선정된 673개의 영화 리뷰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정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 어휘 사전을 구축하였고, 감정 어휘 사전을 사용하여 영화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여 감정 어휘 값을 생성하고 TF-IDF 공식을 활용하여 각 영화에 대한 감정 어휘 분포를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의 주요 장르, 누적 매출액, 누적 관객 수, 상영 스크린 수등 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요인과 병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화의 흥행도가 제일 높은 장르인 코미디의 경우 한 스크린당 평균 누적 관객 수는 4,860명이었고 감정어의 분포는 해피, 서프라이즈, 새드, 보어링, 앵거, 디스거스트, 피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행복한 감정이 다른 감정에 비해 많이 느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영화의 흥행도가 제일 낮은 장르인 호러의 경우 한 스크린당 평균 누적 관객 수는 2,480명이었고, 감정어의 분포는 fear, surprise, happy, sad, disgust, worrying, anger 순이었으며, 다른 감정에 비해 무서운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 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방법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대량 정보들을 다루는데 특히 유용한 가운데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의 자료 등의 근거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적을 펼쳤고 누구와 교류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웹에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편지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프로젝트는 17에서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편지로 교신해온 볼테르, 라이프니츠, 루소, 뉴튼, 디드로 등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들이 남긴 수많은 편지의 발신지와 수신지, 발신 날짜로 기록된 공간, 시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였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주고받은 편지의 수발신 위치가 세계 지도상에 표시되고, 이 네트워크 그래프의 한 노드를 클릭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편지의 목록이 나오면서 개별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용이 가능했던 것은 방대한 규모의 유럽 계몽기 편지 데이터베이스가 인문학자들에 의해 먼저 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처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해 K-POP과 관련된 해외 연구의 동향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세계 최대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 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행된 학술 논문 중 제목, 초록과 저자 키워드에 K-POP이 포함된 학술 논문 149편을 대상으로 논문 발행 동향, 키워드 빈도 분석, 연도별 주요 키워드 현황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홍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K-POP 관련 해외 연구는 2013년 7편을 시작으로 2022년 31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K-POP, 팬, 한류, 대중문화, BTS, 한국, 초국가주의,
젠더, 정체성, 음악산업, 아이돌, 소셜미디어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밝혔습니다. 인문데이터 분석의 세 번째 방법으로 지리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지리정보 분석인 매핑은 공간으로의 전환이라 불리는 연구 경향과 동시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구글맵, 맵캐스트, 팔라디오, 니트라인 등과 같은 웹 매핑 플랫폼들이 공간 데이터의 다양성이 시각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리플렛, 지오 서버, D3.js, 오플레이어스 등처럼 보다 사용자 친환경적인 웹 매핑 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지리 정보 시스템인 CHGIS 프로젝트는 2001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21년에서 1911년 사이의 중국 역사 기간 동안 인구가 밀집된 장소와 역사적 행정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공간 분석, 시간적 통계 모델링 등 선택한 역사적 단위를 디지털 맵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GI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6가지 버전의 CHGIS 데이터가 출시되었으며, 네이멍고, 칭하이성, 신장성, 시짱성 등의 시계열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소위 중국 왕조의 핵심 성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문데이터 분석의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분석을 통해 특정 영화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딥러닝 분석을 통해 감정 분석을 해서 영화 리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문으로 된 고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 쪽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번역한 번역문의 어법은 거의 다 맞는 수준이고요. 최소한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바로 그러한 번역 기술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문과 번역문의 두 줄이 전부인 간략한 형식입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경판 방각본 소설 중에서 영웅 소설과 애정 소설로 구분되는 작품들의 유형성을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웅전, 소대성전, 임장군전은 영웅 소설로 간주되고 숙향전, 수경낭자전은 애정 소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웅 소설과 애정 소설을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델을 사용하여 금방울전, 장백전, 장풍운전, 정수정전, 현수문전, 황운전 등 6편의 작품을 영웅 소설로 분류하고, 백학선전, 쌍주기연, 양산백전, 옥주호연 등 4편의 작품을 애정소설로 분류하여 유형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애정소설과 영웅소설 사이에서 분류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던 소설 작품들에 대해 새로운 분류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인문데이터 분석 사례들에서는 주로 작품에 드러난 어휘 양상을 통계적으로 포착하거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저자 판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2001년 존 버러우스는 16세기 영국 시인 25명의 작품에 드러난 어휘 양상을 통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5명의 작가가 쓴 장시 16편 중 15편의 작가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었고, 저자가 정확하게 식별된 15건의 경우 저자와 대상 텍스트에 단어 변수 집합에 대한 지 점수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논문의 저자는 정량 분석에 따른 작가 분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에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카스와 우에사카 아야카는 일본의 근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저자 판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이가쿠는 17세기에 소설을 발표한 국민 작가입니다. 사이가쿠의 작품은 일본 현대 소설 발전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 가설에 따르면 그는 24편의 소설을 썼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의 삶을 제외하고는 사이가쿠가 실제로 어떤 작품을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그의 저자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이가쿠는 전국적인 독자층을 확보하면서 주문에 따라 많은 분량의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1년에 한두 편의 소설을 쓰면 됐지만, 1687년부터 1688년까지는 2년 동안 12권의 책을 출판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사이가쿠의 4호 소설 4편의 저자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쿠 4호, 단수희가 편집하여 출판한 4편의 4호 소설이 사이가쿠의 작품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호인롱, 리처드 신소는 문학 패턴 인식, 면밀한 독해와 머신러닝 사이의 모더니즘이라는 논문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하이쿠와 비하이쿠 간의 뚜렷이 구분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텍스트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류하고 텍스트가 속할 가능성이 높은 범주 또는 그룹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메일이 스팸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20세기 초의 영어 하이쿠 시와 그렇지 않은 시를 수집하여 각각 하이쿠와 비하이쿠라는 라벨을 붙이고 두 범주의 텍스트를 서로 학습 비교하여 분류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하이쿠는 동시대의 다른 짧은 시와 어법과 운율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스카이라는 단어는 논 하이쿠, 그러니까 비하이쿠와 연관될 가능성이 5.7배가 더 높고 반대로 스노우라는 단어는 하이쿠와 연관될 가능성이 3.7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논문은 영어 하이쿠에 대한 정의를 통계적 패턴으로 완화하여 하이쿠와 유사한 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존 인문학의 분과 학문적인 연구만으로는 시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문학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문학자들도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인문학 연구에서 딥러닝을 도입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인문학 연구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AI는 누군가에게는 환영받는 연구 파트너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현 기술의 한계와 우려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게 해주는 또 다른 주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산출한 인문 데이터의 한계와 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인문학자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며, 나아가 딥러닝 방식을 인문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 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해야 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게 됩니다. 현재 AI의 인지 수준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 추론의 형태에 가까우며 확률적으로 분석해 답변을 찾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학습처럼 말이죠. 문제는 인간과 다르게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양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고양이가 왜 고양이인지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는 것이 왜 고양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블랙박스의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답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해서 그 답변이 고양이가 되었는지 알수 없고, 때론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가치 판단을 할수 없어 혐오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상용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딥러닝이 쓰이는 영역이 있고 쓰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딥러닝이 자주 활용되는 영역은 TTS와 STT의 영역입니다. 텍스트를 소리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소리로 변화할 때 살짝 삑사리가 나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사망 연도는 언제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AI 스피커가 이순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잘못된 답변을 한다면 악몽일 것입니다. 실제로 챗 GPT에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한 결과 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라는 매우 황당하고도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서 챗 GPT는 환영을 의미하는 할루시네이션으로 포장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AI 스피커는 이순신의 사망 연도는 1598년입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이는 해당 부분이 딥러닝이 아닌 전문가들이 만든 시멘틱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위키백과에 있는 데이터를 시멘틱 데이터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위키백과 중 한국학 관련 내용은 대부분 인문학자의 손에서 편찬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왔습니다. 이처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인문학자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이 아직도 종이책으로만 있었으면 이를 토대로 하는 위키백과와 AI 스피커의 이순신 정보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인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정성 분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꼭 정성 분석만 해야 할까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을 탐구하는데 반드시 정성적인 연구만 하라는 절대 규칙은 없습니다. 서양의 리버럴 아트는 원래 문법, 논리, 수사뿐만 아니라 대수, 기하, 음악, 천문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 학문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시대의 제자백과는 문학,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전쟁, 법률, 농업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다시 넓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하나의 나무를 꼼꼼히 보는 근거리 읽기의 상대 개념으로 숲을 보는 원거리 읽기를 제시합니다. 이는 근거리 읽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거리 읽기로 넓게 보는 동시에 근거리 읽기로 깊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넓게 보기 위해서는 인간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기에 디지털 방법론을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인문학 연구는 분명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을 줄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명확한 답을 줄수 없는 불확실한 것을 버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명확하고 무엇이 불명확한지, 다른 시각에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미지의 지식 세계를 더 깊고 넓게 탐구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바로 디지털 인문학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문 데이터 분석의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